지금부터 이제 30 넘으면 안 돼요. 어. 30 넘으면 안 돼요. 계기판 한 번씩 보세요. 앞에도 보고. 실격했잖아. 응. 앞에 보세요. 30 넘어버리니까. 30 넘으면 안 된다고. 실격입니다. 실격이 중요합니다. 30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계기판을 봐야 된다니까. 계속 봐야 돼. 한번 보고 앞에 보고, 한번 보고 앞에 보고. 계속 봐야 돼, 견눈질로. 오케이? 예, 30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기판을 안 보면은 힘들어요. 차에 타시면 안전벨트 매시고 의자 맞춰주시고 사이드미러 잘 보이는지 체크해주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안 맞으면 그럼 감독관이 이걸 보여주고 본인 이름 서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코스 선택해서 코스가 B가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이 A를 하면 한 사람은 B를 하고요. 한 사람이 C를 하면 한 사람이 D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같이 시험 보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B 코스가 본인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코스 B 코스 나왔고 확인하고 감독관이 자, 시험을 진행해도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죠? 핸드폰을 꼭 꺼놓으시고요. 그러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누릅니다. 감독관이 이거는 이제 안 보여줄 거예요. 실제 시험에 볼 때는 볼 수가 없어요. 앞만 잘 보고 소리만 잘 들으시면 돼요. 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나오죠, 멘트가. 출발하십시오. 깜빡이 먼저 켜주고. 제한 속도 60km. 자, 주차벨트 내리고. 다음은 기어 N까지만 잡고 계시고. 네. 왼쪽 거울 보시고. 이렇게 준비만. 이때 기어를 뒤 놓고 있으면 감점 떨어지니까. 아. 못 나가니까. 알겠죠? 예,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 다 보내도 돼요, 안전하게. 빨리 안 나가도 되니까 다 보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브레이크만 안 떼면 되고. 덤프트럭 신호위반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쌩 달려오죠, 그죠? 예, 나갈 필요 없어요. 위험하니까. 예, 저 덤프트럭 같은 경우 신호위반 많이 하니까. 예. 자, 이제 신호 걸렸죠, 그죠? 이제 키를 넣으시고 왼쪽 보면서 이렇게 살짝 꺾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깜빡이 꺼주고. 예. 5m 가면 바로 꺼야 돼요. 예.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차로 변경. 깜빡이 아직 끄지 말고요. 끄지 말고 이제 끄세요. 다 완전히 들어오고 3초 뒤에 알겠죠? 네. 빨리 끌려고 마음 먹지 마. 오히려 감점되는 거니까. 자, 앞에 멈출게요. 네. 여기서만 B코스는 차로 변경하고 더 이상 차로 변경 없어요.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면허 시험을 합격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여유롭게 하시면 돼요. 여유롭게. 네. 막 급하게, 빨리 깜빡이 켜지, 빨리. 막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감점 먹고. 알겠죠? 네. 몇 점을 합격해? 70점이 합격이. 예.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실격되니까, 속도위반 실격되고, 그래서 60 안 넘게, 60. 예. 45km에서 60km 사이로 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20에서 30km 사이로 달린다 생각하시고,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계기판 너무 오래 보면 신호등 놓치니까, 잠깐 보고 앞을 보고, 잠깐 보고 앞을 보는 거 아셨죠? 그리고 커브길도 웬만하면, 그, 계기판 보지 마시고, 차로 변경 없어요. B코스는 이제 한번 했으면 끝난 거예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종이에요, 종이. 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횡단보도 완전히 다 지나서 꺾을 거예요. 크게 도는 거예요. 크게.
왼쪽 차는 쳐다보지 말고 쭉 가세요. 직진처럼. 예, 저 차처럼. 검은 차처럼. 자, 이제 돌립니다. 왼쪽 보면서 돌려요. 예, 2차로. 예, 그렇죠. 2차로. 그렇죠. 지금 좌회전 잘했어요. 그리고, 오우,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속도도 좋았어요. 제한 속도 예.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이제 속도 올리시고. 자, 달리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km 이상, 51km, 52km 정도만 내주세요. 네, 그 정도만 내주시면 돼요. 5초만, 60 안 넘게. 네, 잘했어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각 코스마다 다 한 번씩 나오고요. 5점짜리에요, 그냥. 핸들 조금만 더 가볍게 잡으시고,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힘을 빼고 그냥 가볍게. 발은 엑셀로. 브레이크 밟을 필요 없죠? 엑셀로. 브레이크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오르막이죠? 오르막에서는 자전거 페달을 더 돌려줘야 되죠? 그럼 엑셀을 약간 눌러주는 거예요. 내리막에서는 엑셀 힘을 좀 빼시고. 자,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 바로 앉으시고. 왜냐면 빨간불이 잠시 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저기 만약에 초록불이면 뭐 굳이 브레이크를 안 가도 되는데 빨간불이니까 그냥 브레이크 바로 앉으면 달려왔던 속도로만 가면 돼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30 넘으면 안 돼요. 30 넘으면 안 돼요. 계기판 한 번씩 보세요. 앞에도 보고. 그래 봐. 실격됐잖아. 아. 앞에 보세요. 30 넘어버리니까. 30 넘으면 안 된다고. 실격입니다. 시간을 종료합니다. 30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모르게. 이게 계기판을 봐야 된다니까. 계속 봐야 돼. 한번 보고 앞에 보고, 한번 보고 앞에 보고. 계속 봐야 돼, 견눈질로. 오케이? 예, 30 맞추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계기판을 안 보면은 힘들어요. 실격되면 안 돼요? 다 잘해놓고 이게 실격되면 끝이야. 맞아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기어 잡고 계시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 여기 보이죠? 빨간색 보이죠? 네. 바늘이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아. 예. 그 밑에 20하고 사이에 있어야 돼요. 20 이하로 넘어들이가도 안 돼요. 주변교통 방해니까. 20은 조금 넘으세요. 그러니까 바늘이 30까지 올라갔으면 엑셀을 떼야 돼. 엑셀 떼면 속도 줄잖아요. 속도 붙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 또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밟았다 뗐다 해야 돼, 엑셀을. 계속 밟고 계시면 안 되고. 알겠죠? 엑셀로 가지 마세요, 아직. 앞에 뭔 상황이 안 보이잖아. 그죠? 갑자기 멈출 수 있잖아요, 버스가. 그죠? 항상 여유있게 뛰세요. 500m 앞. 신호등도 안 보인다고, 버스가 서 있으면. 그죠? 신호위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버스하고 좀 넉넉하게 띄우세요. 버스가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 들어오는구나.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끝났어요. 차로 변경 없어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돌면서 3차로 갑니다. 원래 여기가 만약에 바닥에 밑에 하살표가 직자가 돼 있죠? 직자. 직자가 돼 있으면 돌면서 3차로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좌회전 그림만 있으면 여기 차도 좌회전 할 수 있기 때문에 3차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알겠죠? 여기 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직자니까 돌면서 3차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어 잡고 계시고. 그리고 항상 기어 놓고 브레이크 먼저 떼세요. 브레이크 먼저 떼면 뒤로 밀려요. 밀리고 정지중 미중 저기 미제동으로 감점되니까 항상 손부터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주는 겁니다. 횡단보도 다 지나서 유도선 보일 거예요. 그 따라가다가 살짝 푸시면 돼요. 엑셀 힘 빼고 천천히 가도 돼요. 살짝 푸세요. 약간. 그렇지, 3차로. 그렇지.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정지. 가면 안 돼요. 스탑. 그렇지. 가면 실격돼요. 중앙수 들어오면 멈출 수 있는 거, 이렇게 방금 멈출 수 있었죠? 네. 멈출 수 있는 건데 가면 실격되는 거야. 못 멈추는 거는 괜찮은데, 멈출 수 있는 거는 가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네. 방금 이제 500m 전방에서 고가차도 우측 옆길이라 그랬거든요. 네. 이게 고가차도 우측 옆길. 차로가 3개죠. 1차로, 네. 2차로, 3차로. 그럼 보통 지하차로나 고가차로는 거의 1, 2는 다 고가차로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돌아서 2차로 들어온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500m 전방에서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하면 옮겨야 되겠죠. 네. 왜냐면 2차로는 고가차도니까. 우리는 우측 옆길로 가야 되니까. 이해되셨네? 그래서 내비만 잘 들어도 내가 길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통 차로가 4개면 2개는 고가차로, 2개는 옆으로 빠지고, 아니면 3개를 고가차도 주는지 주고 하나만 빠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3개는 거의 2개는 다 고가차도예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뭐 안 그런 데도 가끔 있지만, 고가차도 하나만 주고 오른쪽으로 2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고가차도는 2개라는 거. 직진이 우선. 항상 직진이 우선. 우회전차가 우리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회전할 때 직진차를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길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깜빡이는 안 켜요. 네, 우리 1차로로 가면 돼요.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왜냐하면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로 가시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방금 그 정도 거리 되면은 브레이크로 가도 돼요. 달려가는 속도로만 가는 거니까. 아, 또 막히기 시작하는 거. 좌회전입니다. 이놈의 아침마다 이 전쟁.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막히네. 자, 기어 잡고. 기어 넣고 버리게 떼고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무조건 가려고 하지 말고요. 잘 봐야 돼. 엑셀 좀 더 밟아. 빨리 밟아. 그렇지. 이렇게. 왜냐면 주황색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엑셀 힘 빼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내가 횡단보도까지 다 지났는데 바뀌었으면 빨리 가야지. 애매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오른쪽 쏠리고 있어요. 쏠리지 말고. 약 150m 앞. 잠깐 밝히고. 우회전입니다. 핸들 가볍게 잡으시고 지금 힘 많이 들어가네. 예. 힘 빼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우회전입니다. 속도 충분히 줄이세요. 엑셀러 가지 말고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더 줄이세요. 아까 더 줄이세요. 더. 예. 그렇죠. 더 줄이세요. 더. 그것도 빨라요. 지금 더. 예. 더 줄이세요. 자, 일로 가면 좌측간 밝히세요. 예. 이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예. 다음 안내시까지 아직 끄지 말고 아직 끄지 말고 이제 끄시고 자 앞에 차 앞에 자전거 주의하시고요. 저 전기 자전거 같은데 저 멀리 빨간불 됐죠?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합니다. 그죠? 바뀌죠? 그죠? 천천히 앞에 우회차 조심 신호등도 한번 보시고 천천히 앞에 차 주의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신호등 체크하시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시고 앞에 보세요. 네, 오토바이 요 사이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네. 엑셀 살짝 밟으세요. 네, 왼쪽 한번 보고 차 안 오죠? 앞에 보시고 차 오면 여기서 정지해야 돼. 네.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우측간 밝히시고 너무 오른쪽 붙지 마시고 너나서 밟으면 안 되니까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브레이크 발언주고 자 오른쪽 한번 보시고 오토바이 없죠? 자 들어갑니다. 살짝 꺾으면서 항상 들어갈 때 오토바이 지나갈 수 있을까?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저 앞에까지 가세요. 스탑. 마무리.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시고. 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했어요. 시험을 종료합니다. 자 시동 걸어주시고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C 코스 할 거예요.